대한민국을 뭐 치킨 공화국이다, 뭐 치킨 나라다, 치킨 정부다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BHC든 BBQ든 뭐 뭡니까? 교촌이든 앞으로 치킨을 안사 먹는 걸 제안드립니다. 그 프랜차이즈 치킨을 꼭 먹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그 본사들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합니다. 뭐냐? 이래도 저래도 가격 올려도 니네도 어차피 먹을 거잖아. 다른 대안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온갖 갑질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BBQ 회장이나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온갖 배임 횡령에 법인 재산을 자기 재산인 것처럼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겠습니까? 우스운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우습고 법체계를 허무맹랑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돈으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한 저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에게도 막장짓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도 니네들 이거 아니면 할거 없잖아. 아쉬우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들 갑질들을 무지하게 해댑니다. 치킨 가격이 오르면 점주도 힘들어요. 소비자는 더 힘들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좀 대안을 찾고 이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치킨 가격이 25,000원, 3만 원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그냥 치킨 가격도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가격 정하고 올리브유도 자기들끼리 가격 정하고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만 잘 먹고 잘 살고 점주들 죽어나가고 소비자들 더 힘들고 더 막장짓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킨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차하면 그냥 뭡니까? 그 냉동 치킨 사가지고 요즘 에어프라이기 없는 집 없잖아요.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저기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치킨 있잖아요. 브랜드 없는 치킨들 소스 같은 것만 사서 뭐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여기 뉴스 제목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냉동 치킨을 즐겨 먹고 있다. 왜냐? 7,000원대에 살수 있는 냉동 치킨이 하나 사놓으면 웬만한 딸은 이렇게 배달시켜서 먹는 치킨에 비해가지고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니까, 그렇다,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니까 더욱더 냉동치킨을 선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배달비까지 합하면 3만 원 주고 어떻게 먹냐라는 거죠. BHC가 12월 29일부터 BHC 뿌링클을 21,000원에서 24,000원, 21,000원으로 가격이 3,000원 오른다는데, 이제 개막장이에요, 개막장. 후라이드 치킨도 2만 원을 올리고, 3천원 올리고.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사먹지 말자, 이제. 저렇게 있잖아요. 가격으로 장난치고 하는 기업들의 상품은 불매하라, 불매. 앞으로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서민들 지갑 사정도 되게 빡빡하잖아요. 빳하잖아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저렇게 대놓고 가격을 왕창왕창 올리는 저들에게 뭐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의 불매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교촌인가 하는 데인가요? 교촌 치킨 판매 가격 올렸잖아요. 개의치 않고. 그랬는데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대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이 뜯어가면은 그런 짓거리들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촌, BHC, BBQ 이런 치킨 안 먹어도 안 먹으면 되려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동 치킨이든 아니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치킨 먹어도 괜찮습니다.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 그렇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굳이 배달까지 시켜서 배달비까지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좀더 냉정하게, 냉혹하게 잘 따져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서민들 헤아려주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좀더 낮추려고 하는, 노력하는 기업에 좀더 충성하고, 로얄티를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치킨 가격 올린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안사 먹어서, 그냥 매출이 반토막 나게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저렇게,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뭡니까? 떠넘기는 그런 짓거리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요, 어떤 이제 무엇들이 생길까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정말로 정말로 개막장이 필요하다. 개막장이를 벌리고 있는 저런 기업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야 된다.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시간이 좀더 지나면 또 올립니다. 2만 원에서 22,000원 올리고, 24,000원 올리고, 3만 원 올리고. 왜? 저기 BBQ 회장이라고 하는 놈이 뭐라 그랬어요? 치킨 가격이 싸다고. 삼겹살은 뭐 10만 원 하는데 치킨은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놈이 한 말대로 있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닭은 삼겹살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닭 무게도 있는 거고요. 매우 싼 이제 서민들 음식이 닭고기죠. 근데 그 서민들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장난질을 치는 저 BHC나 BBQ나 교촌이나 이런 상품들, 프랜차이즈 치킨을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당장은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참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너무 과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적대적인 뭐 출혈 경쟁도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 이랬건 저랬건 앞으로 저 치킨 가게 점포 수도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저 치킨 가게를 하는 이들이 먹고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공격식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치킨 매장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못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점주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불려 먹는, 호의호식하는 저 치킨 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촌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BHC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요, 가격을 올리는 저런 기업들의 치킨은 안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소비자들이 대체재를 찾고 있다. 배달치킨 대신 가성비 좋은 편의점 치킨, 마트 치킨, 냉동 치킨을 찾는답니다. 이게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치킨이 대폭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냉동치킨이 자리를 점점 늘려갈 것 같습니다. 가격을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올리는 저 프랜차이즈 치킨, 점주, BBQ 회장 같은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힘을 못쓸 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물가 자체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철저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서 기업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곳에만 소비자들이 칭찬하고 소비자들의 그 선호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